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강의 파트는 87쪽의 대명사 익히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법에 있어서 대명사는 명사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자가 대신할 대자죠.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 이런 역할을 한다면 역시 대명사도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자, 명사가 수하고 격이 있어요. 수하면 단수, 복수, 그죠? 수, 단수, 복수, 이런 개념. 그래서 명사가 나오면 이게 단수 개념이냐, 복수 개념이냐 하는 것은 영어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격이죠, 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자, 그렇다면 대명사도 똑같이 명사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한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대명사도 수와 격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대명사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 어떤 종류의 것들이 수와 격의 개념을 주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종류 그러면 A번 부정 대명사. 인칭 대명사 B, C 그러면 의문 대명사 D, 관계 대명사 E, 지시 대명사. 자, 이렇게 다섯 개의 핵심적인 대명사에서 인칭 대명사가 파생이 되는 소유 대명사, 제귀 대명사. 그래서 전부 총 대명사 그러면 일곱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럭키 세븐, 일곱 가지. 자, 그런데 이런 대명사들이 모두 수 개념에서, 격의 개념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대명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의문 대명사와 관계 대명사는 뒤에 관계 대명사 파트와 관계 부사가 따로 있어요. 그것처럼 얘는 잠깐 설명을 하고 제껴두고 다섯 개의 대명사를 간단히 설명합시다. 의문과 관계대명사다 그러면 같은 단어를 이용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해서 후라는 말을 주었어요. 후 그러면 얘가 의문대명사일까요? 관계대명사일까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왜? 이 말이 문장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후가 관계대명사로 쓰였을지 의문대명사로 쓰였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후의 개념을 의문 의 뜻을 제시할 때는 이게 의문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앞에 선행사를 사람으로 두고, 사람으로 선행사를 두고, 후라고 쓰이고, 동사가 이렇게 이어지면, 이때 후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의문 대명사일 때는 누구라고 하는 말로 의미를 갖는 반면에, 관계 대명사일 때는 잘 봐요. 여러분, 관계대명사일 때 누구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얘는 표시만 하고 직접 의문을 누구라고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I don't know. 이때 who you are.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Do I know you? 내가 당신을 알고 있던가요? I don't know who you are.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who라는 말은 앞에 선행사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얘는 의문 대명사라 하고 의문 대명사가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때 no는 타동사로서 이만큼의 목적어를 가지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 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 목적어로서 간접 의문문의 역할을 한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의문 대명사가 아니라 만약에 관계 대명사라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I don't know. 똑같이 앞에 있어도 앞에 the man이라고 들어갑니다. 나는 그 사람을, 그 남자를 모릅니다. Who라고 돼 있고 is standing. 자, on the ground. 자,
저기 운동장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후부터 여기까지 운동장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몰라요. 이때 선행사가 있을 때 잘 봐요. 해석하면 운동장 위에 서 있는 사람 누구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지 않고 얘가 그죠? 이렇게 and he 이런 개념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모르며 그 사람이 지금 운동장에 서 있군요. 이런 뜻인데 and 대명사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서 역할을 하고 의문대명사는 직접 의문의 뜻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의문대명사입니다. 하지만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이용하죠. who나 whom이나 what이나 which나 다 관계대명사로 쓰이면서 의문대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선행사의 유무관계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대명사에서 의문사와 관계사는 뒤에 따로 챕터가 정해져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는 잠시 지금 제시한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뒤로 미루어 두시고 다시 A, B, E 단계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름이 예를 들어서 당신의 이름에 어떠한 뜻의 어떠한 그죠 음과 어떠한 훈을 가집니까? 라고 해서 무슨 무슨 글자에 무슨 무슨 영자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부정이란 말의 대명사는 뭐고 인칭 대명사는 뭐고 지시 소유 제기 대명사는 뭔가 이걸 간단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인칭 소유 제기 대명사예요. 처음 우리가 영어를 배워볼 때 I, 나는 영어로 I라고 표시한다. 나와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너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나는 I, 너는 you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뭐가 있어요? I, you, 그죠? He, she 또는 we, they 그래서 위에 있는 나, 너, 그, 그녀, 우리, 그들 이런 것들이 인칭대명사입니다. 물론 인칭대명사 이렇게 여섯 개 하고 그것이라고 하는 개념의 이트까지 총 일곱 가지의 인칭대명사가 있다. 그런데 대명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격이 또한 변하는데 자, I, my, me 이렇게 격이 변하죠. 얘는 주격, 얘는 소유격 얘는 목적격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이것들을 대명사의 격을 변화시켰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변화시켰을까요? 그렇죠. 쓰는 자리가 다르다는 얘기죠. 앞에 있는 I라고 하는 것은 주어 자리에 쓸 때 또는 주어와 같은 격인 주격 보호 자리에 쓸 때 주격을 쓰는 겁니다. 소유격은 my car, your car, her car, his car, 명사 앞에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격은 뒤에 플러스 명사를 쓴다. 그 다음에 목적격은 뭐냐?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에 그죠? He likes me, likes me, she likes me, like 뒤에 목적어 자리에 me라고 쓰죠. I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적어 자리나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목적격의 관계대명사, 주격의 관계대명사, 소유격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유 인칭대명사입니다. 근데 인칭대명사는 우리가 처음 영어를 배울 때 I, my, me, you, you are you, he, his, him, she, her, her, we, our, us, they, their, them, it, it, it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I, my, me Mine, you, you are you, you are you, 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we, our, us, ours, they, their, them, theirs. 이렇게 S를 포함하고 있는 소유 대명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소유 대명사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뒤에 제기 대명사라는 걸 배웠어요. 제기 대명사.
제기 대명사는 자 보겠습니다. 단수일 때는 셀프라고 뒤에 표시합니다. 복수일 때는 뒤에다가 셀브즈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나는 단수의 하나니까 I, my, me, mine, myself. You, your, you, yours. You, your, you, yours. 소유대명사. 너 자신 그러면 yourself고요. 너희들이란 말도 you로 쓰니까 이때는 복수 개념으로 yourselves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he, his, him, his 소유대명사. 소유대명사는 뭐뭐 것이란 말로 표시되죠. 그죠? 뭐뭐 것. 보세요. mine, 내 것. yours, 네 것. his, 그의 것. hers, 그녀 것. ours, 우리의 것. theirs, 그들의 것. 이렇게 것이란 말로. this is mine. 이거는 내 거야. 또는 this computer is mine. 이 컴퓨터는 내 컴퓨터야. 그래서 이 말이 하나의 대명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끝에 S를 붙여서 소유격에 S를 붙여서 표시하는데 주어인 1인칭의 I만 mine으로 변했어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언어의 변화는 수학하고는 좀 달라요. 수학은 정확하게 과학적 계산에 의해서 탁탁탁 증명될 수 있는 것들이 수학이라면 언어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역사적 여러 가지의 조합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가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것도 상당 부분 관용 표현이라든지 암기해야 될 어구 등으로 살아남아 있죠. 자, 그 다음에 he는 him이라고 됐고 his라고 되는데 he, his, him, himself. she, her, her, herself. We, our, us, ourselves. We는 복수형이니까. They, their, them, themselves. 이렇게 총 여섯 가지의 그 다음에 it, itself. 그죠? 이래서 일곱 가지의 제기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다예요. 인칭대명사는 격이 변화한다. 거기에 소유격에는 명사 앞에 쓰는 말이고 주어는 주격, 주어 자리나 주격 보호 자리에는 주격을 쓰고 목적어 자리나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목적격을 쓰고 그 모양이 다양하게 변한 이유는 그 모양을 제대로 활용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는 나의 것, 그래서 This computer is my computer 이러면 컴퓨터란 말이 두 번 중복되잖아요. This car is my car. 자, This car is my car 그러면 두 번씩 중복되는데 이때 소유격 다음에 소유격 보이잖아요.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이 명사가 앞에 이미 나왔던 명사일 때는 대명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이렇게 S 개념으로 바꿔서 mine, yours, his, hers, theirs 이래서 이때 my만큼은 예외적으로 변신하는 mine이 되어서 this car is mine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차는 나의 것이다. this car is yours 이것은 너의 것이다. this car is hers 이 차는 그녀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소유대명사가 활용됩니다. 다시요.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중복되어서 등장할 때 S 개념으로 붙여서 표시한다. mine만 예외적으로 변신하였다. 그리고 인칭대명사,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로 갔을 때 제기대명사의 의미는 자신이라는 의미죠. 그죠? 그죠? 셀프라고 하잖아요. 뭐 물은 셀프입니다. 네가 알아서 스스로라는 개념인데 셀프의 개념이 스스로 개념. 그래서 myself는 나 스스로, yourself는 너 자신 스스로, himself는 그 사람 자신 스스로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셀브즈니까 너희들 자신, 그들 자신, 우리들 자신 이렇게 복수는 셀브즈로 변해 있고요. 단수는 셀프로 변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대명사 익히기에서 보시겠습니다. 인칭대명사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대명사 봅시다. 이번에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 할 때 부정 그러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아니다,
결코 없다 이런 나시나 내보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대명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때 부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썸이란 말을 단어를 썼을 때 썸이 사람을 뜻할까요? 사물을 뜻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사람의 뜻도 되고 사물의 뜻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Some books 하면 몇 권의 책이란 말로 쓰이고 Some people 그러면 몇몇 사람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사물에 정해져 있지 않고 그렇게 자유자재로 다재다능한 개념으로 쓰인다는 말을 우리는 부정대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one, another, 또는 other, 또는 some, 또는 any, 또는 all, 또는 most, 또는 none, 또는 both, 또는 either, 또는 neither. 자, 이런 게 주로 부정대명사입니다. 얘들이 one, another, other, some, any, all, most, none, both, either, neither. 얘들이 사람이나 사물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사람에도 필요하면 갖다 쓰고 사물도 필요하면 갖다 쓰고 이렇게 다재다능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로 대명사가 활용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부정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좀 이따 이제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할 것이고 자, 부정대명사가 이제 뭔지 알았죠? 그럼 지시대명사는 무엇일까? 지시대명사는 우리가 기초에서 알아야 될 게 지시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시로 this, 이것 복수형은 these, 이것들 that, 이것 복수형은 those, 그것들 자, 그 다음에 so라든지 it라든지 또는 such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시대명사 그런 것, 그것 그죠? 그것, 그것들 이런 식의 말들이 다 지시한다는 개념 쪽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이런 걸 가리켜오는 지시대명사라고 해요. 그럼 과연 this의 복수는 these, that의 복수는 those, so는 그렇게 이런 I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 believe so,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때는 so가 대명사 역할이에요. it, 그것 마찬가지죠. What is this? It is a chalk. What is that? It is a wall. 이런 식으로 it란 개념이 this나 that을 받아서 What is this? It is a pencil. What is that? It is a 예를 들어서 book. 이런 식으로 it, this나 that으로 질문하는 What is this? What is that? 그러면 it is a. It is a. 이런 식으로 대답을 it로 받습니다. search 같은 경우는 search. search is 뭐뭐와 같은 그런 것. search is melon. watermelon 또는 뭐 예를 들어서 strawberry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고 이런 것과 같은 그런 것 이럴 때 such도 지시대명사로 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명사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생으로 배우고 있는 기초에 탄탄하게 여러분이 이제 아 저런 것들을 영어에서는 대명사라 하는구나 라고 익혔다면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대명사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을 모두 동그라미 쳐봐라. day, 인칭 대명사, what, 관계 대명사, 의문 대명사, never, 얘는 부정 부사죠. never 동그라미 치시고, which 그러면 의문 대명사, 관계 대명사, his, 인칭 대명사, myself, 제기 대명사, not도 이것도 부정 부사입니다. 동그라미 치고, either, 역시 둘 중에 하나라는 역시 마찬가지 부정대명사 no는 대명사가 아니에요. no명사 그래서 부정적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대신 no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no는 뒤에 명사를 가져오고 no는 누구와 같으냐 그러면 not a와 같습니다. not a 여기에 이렇게 명사를 붙였으면 됩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D
this 같은 경우는 this의 복수 형태. 자, 그래서 인칭 대명사 I, you, he, she, they. 그죠? 여기 밑줄이 왜 가 있느냐 하면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we가 있죠. we. 여섯 개 중에 we. we 하나 써줘야 되겠죠? it는 사실 인칭 대명사는 아닌데 그것이란 말이 사람을 칭한다고 볼 수 없죠. 사물도 칭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it가 인칭 대명사의 범위에 들어가서 일곱 가지로 우리가 인칭 대명사를 공부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건 we라는 우리의 복수. 두 번째, who, what, which, when, where, why. 여기서 의문 대명사는 세 가지입니다. who나 what이나 which. 그래서 사실 오른쪽에 숫자를 써보라는 거예요. A번의 인칭 대명사는 O자를 써야죠. 다섯 개 다 인칭 대명사니까. 두 번째 B번의 의문 대명사는 who, what, which는 의문 대명사고 when, where, why는 의문 부사입니다. 언제, 어디서, 왜. 따라서 숫자 3을 쓰셔야 되고 세 번째 관계 대명사 who, which, that 숫자 3입니다. 전부 다 관계 대명사가 될 수 있죠. 수유대명사 mine, yours, his, her, ours 전부 수유대명사가 됩니다. 다 s가 붙었습니다만 his만큼은 s로 끝나서 굳이 s를 붙이지 않고 his로 썼고요. mine은 I, my, me, mine이기 때문에 다섯 개 다 수유대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제기대명사 myself, yourself, herself, himself, ourselves, themselves 역시 6자 쓰시면 되고요. 부정대명사 one, another, either, neither, both, all, none, each, other 전부 부정대명사입니다. 오른쪽에 밑줄 그시고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자 쓰시면 되겠어요. 9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this, that, such, the same, so the same도 the same as, the same that과 함께 대명사 똑같은 그것이라는 개념의 대명사 역할을 한다. 전부 다 마찬가지로 숫자 5를 쓰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대명사를 고르시오. He made some sweet candy. 그는 약간의 달콤한 캔디를 만들었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for라는 전치사 뒤에는 그를 위해서 그들에게 뭘 써야 되느냐? 그러면 him을 쓰게 되면 자, 제기대명사는 제기대명사는 말하는 사람의 주어인 주어와 목적어 자리가 같으면 이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love me 라고 쓰지 않아요. 왜? 주어하고 목적어 같으니까 이때는 me라고 쓰지 않고 뭘 쓴다는 거예요? myself라고 쓴다는 거죠. I love myself.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으면 제기대명사 쓰니까 목적어는 지금처럼 타동사 뒤에 있는 말도 목적어라고 하지만 전치사 뒤에 있는 말도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for라는 전치사 뒤에 마찬가지로 he가 들어가려면 himself 4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는 그들에게 근데 제시가 그들에게 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for them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그가 그 자신을 위해서 캔디를 만들었다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지만 밑에 해석은 그들에게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3번이 들어가면 된다. 자,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that fantastic mansion. 자, 그 멋진 저택은 바로 나의 형님의 집이다. 잘 들어요. 이제 이중 소유격입니다. 이중 소유격. 이중 소유격이란 이런 거예요. 부정관사 어나 언 또는 some, any, no, this, these, that, those 그죠? 이런 거 이런 게 있고 얘들이 누구랑 같이 못 쓰느냐 하면은 my, his, her, our 또는 명사 apostrophe s 또는 명사 s apostrophe 이런 소유격이나 이런 말과 얘들이 같이 나란히 못 써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들이 못 쓴다는 거예요.
This is a car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차다. 그러면 단순히 이건 차입니다. 그런 건데 이거는 내 차입니다. 그러려면 This is a my car. 이렇게 못 쓴다는 거예요. 왜? 부정관사랑 소유격이 나란히 못 써.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말이 얘랑 같이 못 쓰는데 관사는 명사랑 붙였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This is a 쓰고 car라고 쓰시고 전치사 of를 이렇게 붙여 쓴 다음에 of 다음에 my의 목적어인 me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me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소유대명사를 쓴다는 거예요. 소유대명사. 이게 소유격에서 이 전치사 뒤로 갈 때는 목적격을 쓰는 게 아니라 소유대명사를 써.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This is a car of mine 이라고 쓰면 자, 이것은 나의 자동차들 중에서 한 차야 이런 뜻이죠. 물론 this is my car 그러면 이건 내 차다라는 말을 곧장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중에 하나야. 차를 꼭 하나만 가질 수 있어? 차가 서너 대 있어 가족이. 내 차가 세 대야. 그러면 this is my car, this is my car, this is my car 이럴 거예요? 아닌 거죠. This is a car of mine. That is a car of my father's. 그 다음에 blue car is a car of my mother's. 그죠? 엄마의 차도 있고 아빠의 차도 있고 하나씩 다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This is a car of mine. There is a car of my father's.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쪽에 주차되어 있는 저 푸른색의 자동차 The blue is a car of my mother's.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푸른색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차 중에 하나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럼 이중소유격은 별표 두 개짜리인데 본강에 들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깊이 있게 하는 거지 똑같아요. 외워야 돼. 이 중심한 정사하고 소유격은 나란히 못 쓰기 때문에 이중소유격은 중심한 정사에 플러스 형용사 들어갈 수 있고 명사 쓰고 그 다음에 of 쓰고 이 뒤에다가 목적격을 쓰는 게 아니라 목적격을 쓰면 안 되고 소유대명사를 쓴다는 거예요. 소유대명사.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소유대명사는 mine, yours, hers, his, ours, theirs 이런 거 말고 my father's 그 다음에 girls 그 다음에 뭐 boys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소유대명사예요. 이 말은 이거죠. This is a school of girls 그러면 에? 이게 뭐냐? 이곳은 여성들의 여학생들의 학교이다. 그죠? 이 섹터가 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이곳은 남학생 학교고요. 저거는 여학생 학교이고요. This is a school of girls. That is a school of boys.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소유 대명사 역할입니다. 명사나 명사구는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가 같아요. 자, 명사했던 거 잘 생각해 봐요. 명사는 주어 자리에 쓰는 주격이나 목적격이 일치하고 소유격과 소유대명사가 생김새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격, 목적격은 같고 소유격과 소유대명사가 같아서 소유격의 모양이 곧 소유대명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통과. 자, 따라서 That fantastic mansion is a house of my brothers.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의 형님 집이라고 밑에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4번도 들어갈 수 있으나 나의 형님 집이라는 제시에 3번이 정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She always makes some food for a family. 자, 그녀는 항상 for a family, 그녀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약간의 음식을 만든다는 거야?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전치사 for의 목적어가 her family면 and 뒤에는 그 자신이면 herself가 되겠죠. She가 She, her, her, herself. 말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세 번째 갑니다.
다음이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Do you have a pencil to write with for answer sheet? 당신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연필 가지고 있나요? Yes, I have. 연필 그러면 딱 내가 지정해주는 빨간색 연필, 파란색 연필이 아니라 그냥 연필이라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대명사에서 중요한 거 또 정리해 볼게요. 막연하게 사과야, 막연하게 그냥 연필이야, 막연하게 책이야.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부정관사 명사는 원으로 받는 거예요. 한 개의 개념이 있는 부정관사 명사는 원으로 받고, 자, 특정한 대상의 더 명사 단수로 되는 거죠. 요거는 이트로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I have old computer. 나는 낡은 컴퓨터. I have an old computer. 나는 낡은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있어. So, 그래서 나는 하나 사고 싶다, 컴퓨터를.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컴퓨터 그거를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컴퓨터라고 하는 대상 하나를. 그래서 I wanna buy one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it 못 써요. 자, 그런데 보세요. I have an old computer. 나는 낡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걸 팔고 싶다. I want to sell. sell하고 팔고 싶어. 그러면 이 낡은 컴퓨터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과 이트의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막연하게 명사 복수가 등장하면 얘는 원지로 받습니다. 그리고 더 명사 복수의 개념은 요거는 당연히 이트가 아니라 데이나 댐으로 받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보세요. 당신 쓸 수 있는 연필의 a pencil은 원으로 받는다. Yes, I have one. 1번이고요. Do you have a pencil to write with? pencil지에 밑줄 그시고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연필을 가지고 있나요? 이때는 여러 개니까 pencil지. 뭐 하나 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원지. 2번이 정답. 3번에 Do you have the novel? the novel에 밑줄 그시고 I bought for your birthday now. 너 지금 내가 너 생일 때 사주었던 그 소설책 가지고 있냐? 바로 정해져 있는 the novel 단수명사니까 Yes, I have it. 3번이 정답이고요. 네 번째, Do you have the books I bought for your birthday now? 지금 너의 생일에 사주었던 책들, the books를 가지고 있느냐? Yes, I have them. 그래야 되겠죠. 그죠? 딱 정해져 있는 the books. 자, 4번 가겠습니다. 다음이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시오. 자, I have two daughters. 나는 두 명의 딸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영어 선생이고 나머지 한 명은 여경이에요. 뭐 이것도 여러분 기본이지만 이런 걸 알아두셔야 공부가 수월해지죠. 자, 딱 두 명이 있다고 정했으니까 볼까요? 둘 중에 한 명이면 원이고요. 나머지 한 명은 the other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세 명이 있어. 한 명은 자 영어 선생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수학 선생이고 나머지 한 명은 그러면 the other를 씁니다. 이게 다 부정대명사예요. 자, 네 명이 있어, 딸이. 한 명은 모델이고 한 명은 가수고 또 다른 한 명은 자, 두 명은 뭐냐? 두 명은 공무원이다 그러면 더 붙이고 other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이렇게 한 명일 때는 other, other지만 두 명 이상이면 others. 자, 그런데 잘 봐요. 더를 붙일 때는 나머지가 없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머지 없음.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댄스클럽에 가입하고 있는데 그 댄스클럽의 회원들이 10명이다. 댄스클럽의 회원들이 10명이다. 자, 10명이 댄스클럽의 회원에 10명이 있어. 그런데 자, 한 명은 뭐냐 그러면 한 명으로 하지만 한 명이면 안 되지. 댄스클럽에 10명이 있는데 일부는
일부는 여성이고, some 여성이고, 나머지 전부 남성이다 그러면 the others를 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0명의 댄스 클럽의 멤버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공무원이고 자, 다른 사람들은 또 뭐냐? 공무원이 아니고 뭐 회사원이다. 그럴 때는 others를 씁니다. 여기 두 개가 남았잖아. 그러면 공무원과 회사원 말고 뭐야? 두 명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직업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백수일 수도 있고 뭐 학생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있을 때는 더를 안 씁니다. 자, 그럼 4번 보세요. I have two daughters. One is an English teacher. The other is a police woman. The other 다섯 번째 봅니다.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시오. To know is one thing. 자, 여러분 아는 것과 to teach is 가르치는 거. 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내 입장이나 여러분 입장이나 수험생도 아는 것과 one thing. 아는 것과 자, 내 입장에서는 to teach 가르치는 거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가르치는 걸 시원찮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예외고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아는 건 많은데 합격하는 거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는 건 많은데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하나의 특정 대상에 여러 가지가 another 붙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another가 정답인데 A와 B는 별개의 것이다 그럴 때 이거와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Another one thing. 그래서 A와 B는 별개의 문제다 할 때 어떻게 연결이 된다? One thing 또는 another thing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thing을 생략하지 않고 one thing, 두 번째는 thing을 생략하고 another로 씁니다. 그래서 another 쓰시면 돼요. 여섯 번째 봅니다.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시오. some과 others와 the others. There were many writers on the playground. 운동장에 많은 폭도들이 있습니다. Some were football players. 일부는 축구 선수들이고 나머진 청중이다. 여기다가 some은 첫 번째 거 쓰고 두 번째 거 others 써야 됩니까? the others 써야 됩니까? others 써야 돼요. 왜? 그 안에 운동장 안에 여러 명의 폭도들이 있는데 일부는 선수도 폭도에 가담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청중이 아니에요. 그 안에 referee, 심판관도 있을 수 있고요. 경찰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others를 쓰는 게 맞는데 만약에 선수와 딱하니 그냥 일반 폭도만 있다 그러면 the others를 쓰는 게 맞겠죠. 그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7번 보겠습니다. 전자의 의미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전자. 이게 LG전자, 삼성전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먼저 이야기한 거. 전자는 먼저 얘기한 거.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가 먼저 이야기한 거. 후자, 나중에 이야기한 거.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자는 the former, 후자는 the latter. 그 다음에 전자는 말 그대로 언제 얘기했기 때문에 멀리 있어요. 그래서 that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the one이라고 표시합니다. 후자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this로 표시하고 the other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전자는 의미가 아닌 거. 전자는 오히려 that예요. 그러니까 this가 후자란 뜻이에요. this가. 그래서 this 아니고요. 그 다음에 the latter는 후자란 뜻이니까. the other도 후자란 뜻이니까. 전자의 의미는 the former, that, the one 위에 거. 따라서 this, the latter, the other는 아니다 라고 표시해야 되겠네요. 8번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동사를 넣으시오. 비동사를 이용해서 most of the attendants. 자, 비동사 이용하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most는 부분 표시예요. 대부분이란 뜻이죠. 그런데 of 다음에 the 명사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the money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다. 그 돈들 중에서 대부분. 이 명사가 단수면 사실 이 부분 표시가 주어인데 the 명사가 단수이면 money라는 단수면 동사도 단수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most of the 명사에서 이 명사가 복수이면 동사도 복수예요. 그래서 결국 잘 봐요. of the students, 학생들의 그 학생들의 대부분. 그러면 당연히 동사 복수겠고요. 그 돈의 대부분. 단수겠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참석자들 중에 대부분이 현장에서, 즉석에서 on the spot, 체포되었다. attendance가 복수니까 그 뒤에는 were라고 복수로 쓰시면 되겠네요. 지난 일이니까 were, 체포되었다. 체포된다가 아니고 체포되었다. were. 자, 그 다음에 most of the money stolen in the bank. 자, 은행에서 도난당한 돈의 대부분. money가 단수니까 저 뒤에는 was spent. 도둑이 다 써버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the most important thing은 밑줄 그시고요. most 앞에 더가 붙으면 가장이란 뜻이에요.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of learning. 학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제를, 그 주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다. is가 들어가야죠. thing이, the most important thing이 주어기 때문에 is, 어떠한 과목의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is concentrating on. 자, 그 다음에 ex, almost는 거의란 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almost는 뒤에 이렇게 명사를 붙일 수 없습니다. 왜? 이게 부사거든요, 부사. 부사가 곧장 동사를, 명사를 수식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almost, all을 항상 붙여주고 더는 생략할 수 있고 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lmost all 명사 이렇게 돼서 almost가 all을 수반하고 명사를 가져와야 않는다. 직접 almost 명사로 쓰시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확인하십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거의 모든 학생들이 섬에서, 그죠? 그 동물을 연구하기 위해 섬에 남겨졌다. 따라서 were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넘깁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시오. 자, A번. Do you think that she will pass the exam this time? 자, 당신은 그녀가 이번에는 시험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뜻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so하고 think, 아, so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so가 대명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so는 앞문장 전체가 긍정이고, 자, not은 앞문장의 전체가 부정일 때 봤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당신은 생각합니까? 네, 그가 합격할 거라고 그 시험에 이번에는 this time. 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가 시험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이만큼 대절 전체, 앞문장의 대전체, 앞문장의 대절 전체, 그가 합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yes, I think 하고 얘를 긍정으로 so로 받으면 되고 no, I think not 이란 뜻인데 yes, no로 받죠. do you로 물어. yes, I think so. no, I think not. 이게 아니라 I think so. I think not.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이면 not으로, 긍정이면 so로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I think so. 당신 그녀가 이번 시험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I think so. 두 번째 문장에서는 I think not. 이렇게. 자, 하지만 그렇다니 유감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쓴다? 유감스럽게도 그래요. 그러면 I am afraid 하시고 유감스럽지만 그렇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렇습니다. 자, Did you hear that he had the had passed the examination? 그 사람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렇지 않다니 유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군요. 유감스럽게도 I am afraid not이죠. I am afraid not. 그죠? 그러면 당신은 들었습니까? 그가 그 시험에서 실패했다는 얘기를 그렇다고 하니 유감입니다. 그렇다고 하니 유감입니다. 그래서 I am afraid not이죠. I am afraid not. 그래서 첫 번째는 I am afraid so. 시험에 그렇지 않다니 유감이란 뜻이니까 시험에 떨어졌다니 유감입니다니까 I am afraid not이고요. 두 번째도 그렇다고 하니 실패했다고 하니 I am afraid so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I am afraid not 합격하지 못했다니 유감스러워요. so 실패했다니 유감이에요. 그래서 10번의 첫 번째 거는 afraid not 두 번째 것은 I'm afraid so 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근데 대명사를 아까 내가 이따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추가적인 거예요. 원래 기본서에서 여러분이 생기초 다음에서 또 배우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주시면 좋아요. 자, 보스하고요, 이더하고요, 대명사, 부정대명사, 니더는 항상 여러분 뭐하고 같으냐, 얘들 항상 두 개일 때만 얘기하는 겁니다. 둘. 둘일 때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커피와 프림이 있어. 둘 다 주세요. 긍정이고요. 둘 다 커피 프림은 살찐이 안 먹겠어요. 그럼 니더를 써야 됩니다. 이건 부정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둘 중에 하나란 선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보스 오브 듬, 이더 오브 듬, 니더 오브 듬 뭐 이런 대명사들이 등장했을 때는 얘들은 항상 두 개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기억하시고 세 개 이상일 때는 뭐냐 그러면 셋부터 그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뭐냐 all이 있어요. all 그러면 두 개를 가지고 all이라고 하지 않아요. 둘 다 그럼 보스를 씁니다. all 그러면 최소한 세 개 이상을 가리키는 거고 긍정 세 개 이상 전부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면 none이 있어요. none을 쓰면 이건 전체 부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전체 긍정 적어도 세 개 이상을 긍정하는 거고 얘는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자, most라는 긍정이 있죠. 대부분이라는 말이 있고 대부분 일부 약간이라는 말이 some과 any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약간, 일부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들이 셀 수 있는 개념일 때 all이나 most나 some이나 any나 none은 적어도 세 개 이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그림을 밑에 딱 그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명사에 대한 파트를 공부해 봤어요. 잠시 쉬셨다가요. 뒤에 부사형용사 공부하고 가정법과 수동태로 이어지는 수어 학습이 계속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